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야, 이 집도 보니까, 에이, 집이 완전히 막 역사가 있습니다. 이 집은 사시면서 샤시 같은 거는 다 바꿨네. 완전 투막집인데, 투막집. 뿌라스틱이래, 뿌라스틱. 이건 화장실 같고. 이 집도 뭐 세월이 만만치 않네요, 그죠?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요. 기둥에다가 이 쇠를 대가지고, 이야, 이게 진짜. 기둥마다 지금 쇠를 다 댔어요, 지금. 기둥 밑에가 여기가 이제 썩으니까. 여기도 보시면은, 이 기둥 밑에다가 쇠를 다 대가지고,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네요, 지금. 기둥에다가 아예 쇠를 대가지고, 참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거 옛날 걸 살리기 위해서, 그러니까 이게 새거 짓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, 애는 애대로 먹고, 다 받쳐가지고 지금 무너질까봐. 이게 새거 짓는 것보다 이게 공이 더 들어가잖아요. 새거 짓는 것보다 이게 나무를 다 갈아냈네. 다 뜯어내고. 이거 품이 이게 많이 들어가겠는데요.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이런 게더 힘들지 뭐.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혀. 여기다가 새로 싹 받쳤잖아요. 이게 또 마구간인데, 마구간도 옛날 것처럼 다 살려갖고 하겠죠, 이것도. 요 집도 뭐 집은 텅텅 비었는데 문은 확 열려 있고, 여기도 뭐 수리를 좀 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. 이것도 완전 옛날 집이고.
이 집도 완전 다 옛날 집들이고, 예, 집이 굉장히 아담하고 오래된 집인데 집이 예쁘네요. 이건 뭐 제실인가? 제실 같기도 하고, 제실 같아요, 그죠? 엄청나다, 엄청나. 제실 같기도 하고, 이 집도 지금 다 비어 있어요. 다 비어 있고, 이 집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.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. 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네요. 옛날 농기구들 다 있네요, 여기. 최신형 배타작 기계도 있고, 또 비행기 지나간다. 옛날 저울도 있고, 옛날 저울입니다. 문이 쾅 걸려 있어 갖고 뭐 안에는 들여다볼 수도 없네요. 예, 집의 역사가 느껴집니다. 이 집도 아주 그냥, 예, 집이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. 뒤에 나무는, 예, 병이 걸렸는지 다 죽었어요, 나무가. 일부러 잡았는지. 이야, 참. 집이 엄청 오래돼 보인다, 이거. 뒤집 개가 엄청 쳐야 돼. 여기 가구 수가 마을이 작은 줄 알았는데, 네, 가구 수가 꽤 많은데요. 들어와 보니까, 네, 빈집도 이렇게 여러 채고, 네, 요거는 제실 같아요, 제실. 이런 집들은 진짜 오래된 집인데, 네, 집이 짱짱합니다, 지금도.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네. 일로 싹 올라가 볼까요? 문이 열리나? 잠가놨지. 이 기와 같은 게 이제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, 예, 좀 있으면 다 망가지겠다, 이런 것도. 산에는 벚꽃이 울고, 예, 날씨는 오늘 뒤따덥네.
완전 여름 날씨. 네, 오늘 참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